선생님 뭐 드시러 오셨어요? 아, 저희 물이랑 된장 먹으러 왔어요. 물이랑 된장이요? 네. 여기 중식당 아니에요? 중식당인데 다들 그렇게 부르거나 하더라고요. 저희 물자장 소개해 드릴게요. 해물 물자장이요? 네. 예. 오! 전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자장! 이번엔 춘장 대신 뭐가 들어갈까요? 전주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물자장에서는 얼큰하고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춘장 대신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여지는 게 고춧가루예요. 고춧가루? 처음에는 간장으로 간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콤한 맛의 빨간 물자장의 인기가 더 높아졌답니다. 해물 육수로 매콤한 맛의 깊이를 더하고 전분으로 걸쭉한 국물을 만들어주는데요. 끓는 동안 정성을 다해 저어주면 전주의 명물 물짜장 완성! 춘장이 섞인 일반 사천 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의 매콤함이라네요. 면발을 끊을 수 없을 만큼 중독적인 맛인데요. 짜장과 짬뽕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별미랍니다. 마파두부 그 맛도 나고 좀 색다른 맛이에요. 완전히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면 어디 갔어요? 모르겠어요. 맛있네요. 물짜장이라고 해서 약간 검정 색깔 올 줄 알았는데 빨간색으로 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.